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셨을 인프피 팝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프피 팝스, 인프피가 좋아하고 즐겨 듣는 팝송을 추천해드리는 그러면서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그런 라디오 코너인데요. 오늘은 인프피 팝스 두 번째 곡을 들고 왔습니다. 이 두 번째 곡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드 팝송으로 할까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팝송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휠이 오는 대로 오늘은 인프피 팝스 두 번째 곡으로 더 템테이션즈의 마이 걸을 들고 왔습니다. 더 템테이션즈는 1960년대 때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활동한 락 그룹입니다. 미국의 락 그룹이었죠. 다섯 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그룹이었는데요. 음악 장르가 R&B였습니다. R&B, 리듬 앤 블루스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블루스가 우울하다 요거를 말씀드렸었죠. 이 우울한 블루스의 리듬을 재즈 리듬을 섞은 그런 음악을 R&B라 했던 거죠. 말 그대로 리듬과 블루스인 것이죠. 이 R&B의 특징이 흥겨운 그루브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이 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애드립을 쳤습니다. 그리고 노래 내용이 대표적으로 거의 사랑 노래를 했었다.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음악 장르이지요. 그러면 이 마이걸도 사랑 노래라는 게 필이 오시죠? 느낌이? 이 템테이션즈가 모타운 레이블에서 음반을 내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물론 다른 레코드 회사에서도 냈었지만 어쨌든 이 모타운에서 냈는데 이 모타운은 레코드 회사입니다. 모타운 레이블. 이 모타운 레이블이 음악 음반을 내는 그런 레코드 회사였는데요. 디트로이트. 당시 디트로이트를 모터타운이라고 했거든요. 말 그대로 모터 자동차가 대표적인 타운 도시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을 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둔 디트로이트에 기반을 둔 모터타운이라 해서 모타운이라고 했었던 거죠. 이 아무튼 이 회사에서 모타운 회사에서 굉장히 명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잭슨 5가 있죠. 이 잭슨 5에서 마이클 잭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무튼 템테이션즈가 마이클을 1964년도에 싱글곡으로 내게 되는데 무려 빌보드 R&B 차트 1위를 6주 연속 동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달 하고도 2주 동안을 1위를 했다는 건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곡이죠. 롤링스톤의 선정에서 500대 명곡에 든 곡입니다. 500대 명곡 정말 대단하죠. 이 템테이션즈의 20 앨범의 첫 싱글곡이 바로 마이 걸이었습니다. 6주 연속한 1위. 정말 대중성이 강한 그런 R&B 곡이었습니다. 음악의 첫 소절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요. 노래가 어떻게 하냐면 I got sunshine on a cloud day. 죄송합니다. 노래의 첫 소절이 I got sunshine on a cloudy day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I got 나는 가지고 있다. sunshine 태양을 나는 태양을 가지고 있어요. on a cloud day 클라우디가 구름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린 날에도 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란 말이죠. 그 뒤에 소절을 또 해석을 하면요. When it's cold outside I got the months of May 이렇게 합니다. When it's got outside 밖이 추울 때에도 나는 5월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5월의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소절이 나는 흐린 날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바깥이 추울 때에도 나는 5월의 날씨를 가졌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죠. 노래가 태양이 있고 5월의 날씨를 가졌다는데 정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노래를 전체적으로 말을 해드리면 굉장히 달달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 마이 걸에 관한
사랑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 곡을 꼭 한번 아시겠지만 들어보시라고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링크 따라가셔서 이 The Temptations의 6주 연속 1위 곡을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My Girl이라는 곡이 저에게는 좀 알게 된 계기가 1991년도에 나온 맥컬리 컬킨 주연의 영화 My Girl의 사운드 트랙이었죠. 거기에서 이 똑같이 My Girl이라는 영화의 이 템테이션의 My Girl이라는 곡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곡입니다. 이 My Girl 영화도 굉장히 좋죠. 어린 시절에 첫사랑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OTT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팝송 인풋비 팝스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